자, 우리 오늘 아침 오늘 그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그 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정민용이 버린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그 대장동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보고서나 자필 메모 등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의와 사건 수사 및 재평된 문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도 못 찾더니 이제 대놓고 증거인멸하는 것까지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중앙지검이 다 자, 스크린한. 질문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PPT를 볼까요? 자, 2014년 6월 29일 남욱과 정혁의 녹취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만배의 전문을 전달하는 건데, 김용규,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했다. 그래서 만병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대정동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만 정 실장이 전반기에 답 정리해서 끝내야죠, 형님. 즉 전반기라는 건 2015년 전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지금 최측근이라는 김용, 유동규, 정진상이 김만배랑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장동 얘기가 여기서 공무원이 언급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남욱이 그 정혁한테 김만배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달하는 게또 나옵니다. 4천억짜리 도둑질 하는데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를 했다. 이건 문제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다가 그 남욱인 또 2014년 11월에는 하나 은행 관계자에게 무관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봉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 이게 굉장히 치밀한 범죄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사업 전략이 만들어졌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되게 한번 언급됐죠. 대선 토론회도 나왔는데,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JTBC 추가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게이트 발언은 대장동 개발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 이제 재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김용, 정쟁상까지 의형제로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게 문건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민용이는 중요 증거 자료를 뭐저 고속도로변에 버리고 이런 증거인멸까지 드러나는 상황, 검찰 수사가 유동규에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철저히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거는 제 김용민 의원님 질문에도 답을 아니 질문 안 드렸듯이요. 했어요. 이거는 제가 철저히 재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장관님께 이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재수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수사가 끝났습니다. 뭐 재수사 말씀하실 계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